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오늘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계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지방에 출장 가셨다면서요. 네. 네 죄송해요. 오늘은 밀키트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네,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 게 힘드니까. 그 사실은 집밥이랑 밀키트가 굉장히 큰 상호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밀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일단 밀키트라고 하는 게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재료를 소분을 해서 나눈 상품의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홈쇼핑에서 뭐 꼬리곰탕을 샀다 라고 하는 것도 밀키트일 수도 있으나 그거를 네. 이제 집에 갖고 와서 다시 데워 먹어야 되는 거죠. 배송이 되면. 네네. 근데 이런 경우 이거를 밀키트라고 하지 않고 또 가정 간편식이라고 해서 HMR이라고 따로 불러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의 약자인데 근데 이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이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예. 밀키트 형태가 되어 있는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키트는 어떻게 보면은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재료를 소분해서 놓은 형태인 거고 네. 그리고 HMR이라고 하는 형태 그냥 데워 드시면 되는 크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완성된 형태라고 드시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일단 이 밀키트라고 요새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외식이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밖에서 사 먹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면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 거가 조금 더 간편하게 그렇게 탈바꿈을 한 시대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예. 많이 성장했겠네요, 밀키트 시장. 그렇다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근데 뭐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예. 지금 뭐 회사별로 뭐 몇 년도 대비 뭐 몇 배 증가, 뭐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뭐 판매량이 뭐 기본적으로 뭐 4배에서 8배, 뭐 혹은 뭐 100배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최근 1, 2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효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저희가 밀키트라는 거를 아예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밀키트를 접했었냐면요. 네. 뭐 펜션에 놀러 간다라고 할 때 냉동 알탕 재료 같은 걸 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냉동 알탕 재료가 뭐 알만 있는 게 아니라 알도 있고 고니도 있고 뭐 냉동파도 있고 이런 걸 한꺼번에 네.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한 통에 냉동을 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밀키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밀키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냉동식품 혹은 아니면 뭐 냉장고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소분해서 놓은 형태를 냉장식품으로 다 치부를 했었었는데 네. 약간 이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이걸 밀키트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좀 이제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회사들이 생기다 보니 뭐 매출액을 어떻게 한다라는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네. 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재료를 좀 준비할 시간을 절약해줘서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오늘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여성 요리사의 이전에 네. 가정주부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여자의 전담은 아니지만 요리가 예. 아무래도 집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고 하면은 사실 엄마들이 옛날에 시장을 뭐 꼼꼼하게 보고 혹은 뭐 밭에서 뭐 나무를 뜯어다가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던 시대였었는데 네. 요즘 어머니들은 혹은 뭐 아버지들은 다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 집에서 밥을 해먹는 시간 자체를 쪼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밀키트 어떻게 보면 탄생 배경이라는 게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거는 똑같은데 옛날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를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재료를 시장에 다 갖다가 그거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요리만을 위해서 낭비 없이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분해서 판매하는 형태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밀키트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외식 이 조금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해먹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뉴노멀 시대라고도 하지만 이게 집콕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돌밥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이라고. 돌밥. 네.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할머니한테 듣던 얘기인데 아침 먹으면 점심 준비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돌아간 상황이
요리를 해서 먹는 상황은 똑같지만 어떠한 요리를 어떻게 해 먹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료가 이제 밀키트가 된 거죠. 네, 유명 맛집의 셰프의 음식을 또 할 수, 먹어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그쵸?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걸 이제 집에서 따라서 해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밀키트인데, 이거는 또 따로 이제 HMR 상품이랑 조금 대비되게 RMR이라고 해갖고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식당, 뭐 이연복 셰프님의 어떤 식당에 무슨 그렇죠. 제품을,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한번 해보는 데워 먹거나 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존재를 하죠. 이게 지금 이제 밀키트 시대도 맞지만 뭐 아무래도 약간 외식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반증하는 그런 제품들이 진짜 완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야, 이걸 사서 요리를 하면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셰프의 맛이 나나요? 아. 음식은 손맛 아닌가요? 손맛이기 이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품력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누가 해도 비슷한 맛이 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 네.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뭐 실패의 확률을 낮게 하는 그런 조리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재료들이 들어있는 그런 밀키트들은 그 재료의 신선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아무래도 아까 손맛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만드는 사람의 뭐 속도, 온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맛이 달라지니까 저는 완전 똑같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네, 비법으로 들어가는 양념 뭐 이런 거는 똑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네,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거죠. 네. 밀키트 시장이 지금 이제 성장하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포장재, 그 하나하나를 다 낱개로 포장을 하니까 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지적은 일부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이제 이게 소분 포장의 약간 이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걸 따로따로 포장을 해야 또 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제 재료들이 다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뜯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기사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카레를 2인분을 시켰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20개가 나왔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야. 그냥 간단하게 2인분으로 한 끼를 시켜 먹는 건데 이렇게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밥도 밀키트 형태로 돌변을 해서 집에서 건강하게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결국은 환경이 이렇게 되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거냐 이런 문제가 약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밀키트를 저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긴 하지만 이제 저도 앞으로는 뭘 만들고 싶죠. 근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곰곰이 많이 해봐야 되는 큰 숙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그 온도 위에서 또 보냉제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네, 포장재도 정말 큰일이에요. 예, 이 양쪽이 다 있잖아요. 보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물로 대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런 시도는 사실 작은 업체에서는 약간 불가능해요. 이게 물 주머니를 잘못 보냈다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터지면은 소비자들의 컴플레인도 그렇지만 이게 그냥 그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인데 네. 이렇게 조금 대기업들에서는 조금 나서서 종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대신에 종이 테이프, 네. 그 종이 박스, 종이 상자, 그리고 물주머니 이런 걸로 대체해 주시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동네에, 그러니까 이건 조금 밀키트랑 다른 문제지만 동네에서 뭔가를 배달을 해 드시거나 완제품 형태의 음식을 사 드실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차라리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저희 옛날에 제가 좀 나이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그릇을 돌려줬어야 됐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때 그릇을 뭐 씻어서 돌려주는 매너 있는 어떤 뭐 예. 집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아, 그렇죠. 얘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가까운 근데, 거리에서는? 네.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배달 시켜 먹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그냥 그릇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회귀 현상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밀키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약간 이렇게 포장이 너무 남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한두 번 시켜 먹어본 사람들 아니면 이 밀키트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고 한 사람들이 항상
뭔가 이 시점에서 그렇군요. 무너져요.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렇군요. 끝으로 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친환경 소재를 비싸더라도 현재는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소비자들도 이거를 같이 동참해서 가격을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환경을 생각해서 집밥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신의 요리 연구가와 함께한 건강한 식탁, 오늘은 밀키트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3월 8일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